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젊은 가정들이 시드니와 멜버른 도심 지역을 떠남에 따라서 이 해당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PMG의 최신 분석 결과입니다. KPMG의 도시경제학자 테리 론슬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인구가 3.3%까지 줄어든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호주의 국경이 재개방되면서 호주 입국자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서 호주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는 대조되는 결과였습니다. 호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론슬리의 연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인구 이탈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젊은 층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거주자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추세가 호주의 모든 도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퍼스와 브리즈번의 경우에 이 도심 지역에 같은 기간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가 오히려 늘었는데요. 특히나 브리즈번 도심 북부 지역의 인구는 8.5%나 증가를 했고 또 퍼스의 스털링 지역에서는 인구가 7.5%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시드니와 멜번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론슬리는 멜버른과 시드니 도심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지역 기반 역시 아주 훌륭하지만 젊은이들이 이곳에 거주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롭트랙이 최근에 발표한 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에 중위소득인 연간 11만 2천 달러를 버는 가구가 호주에서 살 수 있는 집은 전체 주택 중에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내 집 마련이 특히나 어려운 곳, 바로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 또 태즈메니아주로 나타났습니다. 론슬리는 시드니와 멜버른 도심 지역에서 이처럼 인구가 감소한 데는 지난 5년간 출산율이 감소한 것도 한몫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드니 해안가 지역인 노스쇼어에 살다가 2020년에 브리즈번으로 이사를 간 두 아이의 엄마 줄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시드니와 멜버른을 떠나는 이유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네, 올해 42살인 줄리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시드니에서 자신들의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아파트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줄리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파트가 그리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줄리는 방 두 개짜리 아파트를 사서 두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또 공원에도 갈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전 세계 여러 도시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지만 우린 호주인이 꾸는 꿈을 꾸고 있고 내 집과 내 땅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줄리는 7년 전 시드니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대신에 브리즈번 중심 상업지구에서 6km 정도 떨어진 캠프힐에 방 3개짜리 웨더보드 하우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곳에 산 후에 줄리는 이 땅에 방 5개짜리 현대식 주택과 수영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줄리는 시드니에서 항상 꿈꿔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드디어 갖췄다면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시내에서 가깝고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정말 잘 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론슬리는 주택 구입 가능성 여부가 시드니와 멜버른 지역의 도시 구조를 아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론슬리는 이들 지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인구가 임대를 하거나 집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내 집이 있는 고령층 인구는 나이가 들면서 집 사이즈를 줄이고 이들 도심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병원에 가고 또 의료 서비스를 받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역시 잘 발달돼 있기 때문입니다. 론슬리는 젊은이들이 도시를 떠나게 되면 카페나 레스토랑과 같은 사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론슬리는 이어서 시드니의 메릭빌과 멜버른의 브룬스윅, 브리즈번의 포티튜드 밸리는 젊은이들이 유입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론슬리는 젊은이들을 잃게 된다면 활기찬 분위기 중 일부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론슬리는 젊은 가족들이 교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교통과 학교 또 기타 인프라 구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시드니 주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드니의 전체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드니 도심 동쪽인 이스터 서버브와 또 도심 서쪽 지역, 북부 해안가 노스쇼어의 인구는 2019년 이후에 1.3%에서 2.7%까지 감소했습니다. 특히나 본다이 비치와 같은 해안가 지역의 인구가 크게 감소했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000명 이상이 이스턴 서버브를 떠났고 이들 대부분은 64세 미만이었습니다. 6,000명이라는 숫자는 이 지역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는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노스 시드니 모스만과 또 캐나다 베이의 인구 역시 크게 줄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크게 늘어난 반면에 65세 미만의 인구는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체스우드와 레인코브, 또 스트라스필드와 보우드, 애쉬필드에서는 20세 이상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시드니 서부 지역인 블랙타운을 들여다본다면 시드니에 사는 많은 젊은 인구들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극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시드니 중심 상업지구에서 서쪽으로 34km 떨어진 블랙타운에는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46,329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젊은 층 인구인데요. 3,500명 정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65세 미만이었습니다. 또 다른 서부 지역인 브린젤리와 그린밸리, 로즈힐과 맥그레스힐, 캠벨타운과 리버풀, 펜리스의 인구 역시도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11,0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멜버른은 어떨까요? 이 기간 동안 멜버른의 전체 인구는 4%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멜버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불리는 투락과 사우스야라의 경우는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인구가 3.3% 줄었고요. 역시나 줄어든 인구의 대부분은 65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멜버른의 도심 동쪽에 위치한 보룬다라의 인구는 2.9%가 줄었는데요. 반면에 65세 이상의 인구는 1,378명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윈덤과 멜톤 바커스마시의 인구는 약 10만 명이 추가가 됐는데요. 두 지역 모두 젊은 층이 인구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특히나 멜톤 바커스마시의 인구는 이 기간 동안 21%나 급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시 사우스와 카르디니아, 툴라마린 브로드메도우의 인구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브리즈번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뉴스테드, 또 보웬힐스와 모닝사이드, 세븐힐스와 패딩턴과 같은 지역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젊은 층이 브리즈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브리즈번 도심 지역의 인구는 17.9% 증가했는데요. 근로 연령대가 13,4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론슬리는 이 같은 추세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브리즈번을 더욱 매력적으로 여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론슬리는 젊은이들이 더 쉽게 비즈니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영기업들의 경우 브리즈번이나 퍼스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론슬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브리즈번의 주요 주거지역에서 어린 자녀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는 비싼 주택과 또 출산율 저하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리즈번에서 가장 큰 인구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25.9%가 늘어난 진분바로 나타났습니다. 진분바는 브리즈번 상업중심지구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브라운스 플레인스 역시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론슬리는 이전에 개발되지 않았던 부동산 개발 기회가 있는 지역을 고려하고 있는 가족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하지만 이곳에는 아직도 일자리와 필수 서비스 또 고용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고유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도 살펴보겠습니다. 퍼스에서도 수비아코와 노스브릿지 또 하이게이트와 같은 주요 도심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는데요.
스카버로와 같은 해안 지역이 포함된 스털링 인근 지역에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엘렌브룩과 브레헴이 포함된 북동부 수안의 경우에는 인구가 15%나 급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퍼스 중심 상업지구 북쪽에 위치한 워너루의 인구 역시도 10%가 증가했습니다. 론슬리는 퍼스가 경제활동과 도시성장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며 과연 추가주택 공급이 퍼스를 저렴한 거주지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도전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